긴급 소식으로 방탄소년단의 멤버들 중 5명인 슈가, RM, 지민, V 정국이 군에 입대하기로 예정되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슈가는 작년 12월 13일 경기도 연천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RM은 지난 4월 18일 강원도 원주의 육군 36사단 백호 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멤버들의 입대 일정이 공개되어 전 세계 팬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격이 일고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슈가, RM, 지민, V 정국을 포함한 방탄소년단의 5명 멤버들이 6개월 안으로 모두 군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2018년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지난 6월 8일 올린 영상에서 모든 멤버들이 군복무를 마친 이후인 2025년에 완전체로 컴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멤버들도 오는 11월 안으로 모두 군에 입대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6월에는 마청이 기능시장으로, 2025년 하반기까지는 7명의 멤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컴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는 하이브의 발표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팬들 오열, 방탄 멤버 모두 군입대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방탄소년단의 팬들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5명의 멤버가 모두 군복무를 마친 후 2025년 완전체로 컴백할 예정이라는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멤버들의 군입대 중 빠른 회귀를 기원하며 방탄소년단은 앞으로의 컴백을 위해 멤버들의 군복무를 최대한 원만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또한 군입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